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여러분 썸유프 함수 자주 사용하시죠? 엑셀에서 회계, 재무, 물류, 인사 상관없이 숫자를 다루는 분야라면은 자주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썸유프 함수로 사용하다 보면은 좀 번거롭지만 어쩌면 당연하다시피 넘어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날짜가 입력된 열이 있을 때 그 날짜에서 월별로 어떠한 값의 합계를 구하려면은 그 날짜에서 월에 해당하는 열을 따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합계를 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별도의 열 추가 없이 바로 월별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썸유프 함수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약간 느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엑셀 사무 자동화나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스킬 중에 하나니까요, 이번 강의 놓치지 말고 들어오세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썸유프 함수를 구분열 없이 사용하는 고급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썸이프 함수의 사용법보다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하시면은 엑셀 자동화 또는 엑셀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썸이프 함수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표가 있을 때 이 표에서 이 항목 범위에서 이 항목 값이 과일인 경우에 이 가격 범위에서 합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항목 범위에서 항목이 과일인가 이런 식으로 과일인 값이 체크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같은 행에 위치한 가격의 값을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구해서 결과값으로 1500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배열 곱하기 배열의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배열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배열을 곱셈 처리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개의 값이 곱해져서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값은 이 두 번째 두 개의 값이 곱해져서 2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0 곱하기 3이 돼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sum product 함수인데요, 이 sum product 함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열이 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C2부터 C6까지 범위, D2부터 D6까지의 범위를 인수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범위가 인수로 입력이 됐겠죠? 그러면은 sum product 함수는요, 이 두 개의 범위의 각각의 인수를 곱셈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은 배열로 1500, 그리고 두 번째는 600, 세 번째는 300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배열의 합계를 구해서 결과값으로는 3900원, 가격과 갭수의 총 합계를 구해서 총 금액을 계산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식으로 sum product 함수에 한 개의 배열만 넣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D부터 D6까지의 범위만 하나의 인수로 입력을 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배열의 합계만 구해서 이런 식으로 구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썸이프 함수의 고급 사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방금 알아본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응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고요, 이 공식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 기호는요, 논리값을 숫자로 강제로 변경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위와 조건이 일치할 경우에는 참이 나올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false가 출력이 될 건데요, 이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true는 1로 그리고 false는 0으로 반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엑셀 버전에 따라서 이 논리값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반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논리값을 계산한 범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가는 기호를 반드시 넣어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2부터 A6까지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이 값이 과일일 때 배열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열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일, 과일, 야채, 야채, 과일 이 배열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값이 과일일 때 결과값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1001이라는 배열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곱하기 D2부터 D6까지의 범위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범위를 곱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온 이 논리값을 통한 결과값 배열 곱하기 개수에 대한 결과값 이 숫자에 대한 배열이 곱해져서 결과값으로는 1 곱하기 3,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서 출력값으로는 6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과일인 항목의 총 개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해서 결과값이 6이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가 곱하기 가격에 대한 범위인 이 C2부터 C6까지의 범위 C2부터 C6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곱셈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가격과 개수를 총합한 금액인 2,800원이란 금액 그러니까 총 주문 금액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설명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실전을 바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같이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제 시트와 완성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 그리고 썸이프 함수,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월별로 매장별 매출액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썸이프 함수의 고급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적어드린 시간으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합니다. 일단 예제 시트를 먼저 볼게요. 예제 시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일과 판매점 그리고 매출액에 나열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각 월별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 볼게요.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이런 식으로 H1셀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일을 행으로 그리고 판매점을 열로 매출액을 값으로 끌어오면은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월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그룹에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별로 또는 일별로 분기별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월별 판매일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썸이프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썸이프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각 판매일에 대한 월값을 끌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월이라는 열을 만든 뒤에 먼스 함수를 통해서 이 판매일에 대한 월값을 끌어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 여기를 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판매점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비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이렇게 아무 곳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통해서 고유값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월별 매출 현황이라고 제목을 만드신 뒤에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까지 월을 넣어주시고요. 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서 셀 서식 오셔가지고요. 사용지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월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 월별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고유값으로 출력된 판매점 범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할 지점 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셔가지고요. 행렬 바꿈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판매점의 고유값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sum if s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합계를 구할 범위인 매출액 범위 TR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F4키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참조할 범위 월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F4키로 절대참조해 주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참조할 범위인 1월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F4키 세 번 눌러서 이렇게 참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참조 범위인 판매점 범위인 전체 비열 선택하시고요. F4키로 절대참조로 바꿔주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조할 값인 이 판매점 범위 I11셀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F4키 두 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차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셀 서식 오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되도록 셀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피벗 테이블과 이 표에 판매점 정렬 순서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범위 적으신 다음에 이 판매점 범위 이 오셔가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L키로 필터 적용시켜 준 다음에 이 범위를 오름차순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범위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과 값이 동일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시면은
각각의 월별 합계 그리고 각각의 매장별 합계가 피벗 테이블과 동일하게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썸이프 함수를 사용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썸플러스 함수를 통해서 월, 열을 추가하지 않고 바로 합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했던 범위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로 넣어주시고요. 이전에 했던 값들을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쉬운 예를 위해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동적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판매일에 대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름 가리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로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범위 이름은 날짜 범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셋 동적 범위를 통해서 A2셀부터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 A2셀부터 만드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만약에 A1셀 판매일이라고 텍스트가 입력된 범위에서 원산함수를 통해서 월의 값을 출력할 경우에는 value 오류가 출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A2셀부터 밑으로 동적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2셀부터 입력을 할 거고요. 콤마 3개 입력하신 다음에 count A로 전체 A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A1셀은 빼고 동적 범위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1로 열의 범위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매장 범위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B2셀부터 만들어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똑같이 1을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출액 범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범위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오퍼센트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장 범위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2셀부터 B열의 마지막 범위까지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날짜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A2셀부터 A열의 마지막까지 선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sumplot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sumplot 함수를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로는 이전에 논리값을 비교할 때에는 빼기 두 개 넣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빼기 두 개 넣으신 다음에 가로 닫아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는 날짜 범위에서 once 함수를 통해서 월값을 뽑아 올 겁니다. 그래서 once 함수를 통해서 선택된 범위인 날짜 범위에서 월값을 뽑아 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월의 값이 선택된 월이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이 빼기 두 개 넣으신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F3키 눌러서 매장 범위에서 이 매장 값이 선택된 매장이고요. 자, 그럴 경우에 곱하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F3키 눌러가지고요. 매출액 범위의 값을 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1월에 해당하는 강남점의 매출액 합계가 동일하게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함수를 자동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체 해결을 하니까 여기에는 0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참조하는 값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H20셀 월에 해당하는 값으로는 우측으로 이동할 때, 즉 열로 이동할 때에는 자동체 해결을 하더라도 이 열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F4키를 세 번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H 앞에 달러 표시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으면은 자동체 해결을 하시더라도 이 셀이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 고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매장 범위에서는요. I19셀에서는 밑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이 숫자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4키 두 번 눌러서 이렇게 19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동체 해결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값과 동일하게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함수를 통해서 매장별로 합계와 월별로 합계를 구해 주시면은 구해 볼까요?
피벗 테이블과 그리고 썸미프 함수와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고급 사용법을 한 개 더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이 범위에서 강남점과 동대문점 두 개의 매장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요, 똑같이 이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에다가는 강남점 더하기 동대문점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매장 범위에 해당하는 논리값이 하나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강남점과 동대문점 두 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려면은 이 두 개의 논리값을 합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장 범위에 가로를 한 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논리값을 더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매장 범위의 값이 강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장 범위의 값인 동대문점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날짜 범위에서 월의 값이 1월이고요, 그리고 매장 범위에서 강남점이거나 동대문점인 경우에 논리값이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리값이 일치할 경우에 매출액 범위에서 값을 곱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강남점과 동대문점에 해당하는 값만 구해진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매장 합계를 보시면은 1억 1800만 원으로 동일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썸미프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배열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자세한 팁들은 이후 강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